조영사야, 취조를 할 때는 시선은 범인보다 높은 데 있어야 한다 않겠나? 압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일 뒤에 내놔야 된대. 그것도 압니다. 용의자한테 생각할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된대. 묻고 또 묻고 그래가 대답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된대. 압니다. 아는데요. 야는 안 되겠네, 얘. 검사님이 직접 취조해서. 입금된 10억 원 방금 인출 정지시켰습니다. 지가에 형사질을 30년 하다 보니 별의별 놈을 다 잡아봤습니다. 극한데 어떤 놈은 증거를 들이밀면 긴장이 풀리는가 웃는 놈이 있습니다. 야, 미친나 이래 생각했는데 이제 가들 마음을 알겠네. 지은 죄를 후에 숨기겠습니까? 맞습니다. 다 지가 한 짓입니다. 극한데 검사님이요,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정이하고 홍석희 사건 조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가 지은 죄 벌은 받을 거니까 예. 그때까지 지도 힘 좀 보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범죄 용의자군은 지가 예. 홍석희를 눈앞에서 고래 살리달라고 하는 나를, 끌려가는 나를 놓치갖고 총 맞아 죽어가면서 내보고 전화를 한 놈입니다. 돈 몇 푼에 팔아먹은 사람 같지도 않은 내한테 지 좀 살리달라고 전화했는데 그놈들이 끌려가고. 백홍석 살아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치만도 누가 끌고 갔는지는 압니다. 지가. 좀 전에 이 사람 지한테 돈도 보내고 홍석이를 잡아간 사람. 당장 연행해 오겠습니다. 영장 청구 안 될 거야. 백홍석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겠다. 회장님 주치 말고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더군요. 네. 오늘 밤에 옮길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잘 모시세요. 아, 동료인 금마가 도장 찍으면 백홍석이를 넘겨줘야 안 되겠나? 백홍석을 빨리 찾아요. 신혜라, 강동현, 한우그룹 유관병 의원 좀 알아보세요. 신혜라의 친인척 측근, 참모 소유의 병원 전부 확인했는데요. 아무것도 없네요. 신혜라 소유 상가에 사촌이 운영하는 외과가 있습니다. 거기로. 강동윤이 캠프하고 줄다운 병원은 다 뒤집었는데 홍석이 흔적은 어디에도 없네요.
이제 어쩝니까? 캠프 의료정책 보좌관 병원이 성남에 있어요. 그쪽으로. 아따, 여기는 산부인과인데요? 상가 외과도 확인했습니다. 수술실도 없네요, 여기. 한우그룹 소유 병원이 7개야. 병원마다 특별 병동이 있어. 하나씩 차려놓친다. 제일 가까운 데가 한우제일병원. 거기로 가있어. 영장 받아서 30분 내로 간다. 어디야? 나요. 아직 그쪽이랑 얘기할... 그만 떠들고 검사실로 뛰어와. 야, 재벌집 막내딸이 될지 사회부 기자가 될지 아직 못 정했지? 그 전에 인간부터 되자. 빨리 와. 부장님, 강동윤 캠프 보좌관 신혜라가 백공석을 데리고 갔다는 직원이 나왔습니다. 한우그룹 소유병원 특별병동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해 주십시오. 특정이 안 되니까 영장 발부가 안 된다뇨. 하나씩 수색을 해야 특정을 할 거 아닙니까? 부장님! 부장님! 어디서부터 들었냐? 백공석 씨를 데려갔다. 잘 됐네. 설명할 시간 없고, 주인집 막내딸이 전화하면 의사들도 고분고분 하겠지? 하나만 알아봐주라. 백공석이 어느 병원 특별병실에 있는지. 집에서 백공석 씨를 데려갔을 리가. 아무리 그래도 확인은 네가 해. 결과만 알려줘. 서지원이에요, 원장님. 어제 특별병동에 환자가 있었나요? 40대 초반 특별관리 환자. 어느 병원이야? 되죠. 서 기자, 갈등은 내일 하자. 양심의 가책은 다음 주에 느끼고, 지금은 백공석 그 사람부터 살리자. 어느 병원이야? 한우 메디컬 센터. 메디컬 센터. 황 반장님, 한우 메디컬 센터 특별 병동입니다. 먼저 가세요. 영장 받아서 꼭 갑니다. 네. 부장님, 병원 특정했습니다. 지금 당장 영장 치겠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100원을 주시면 100원으로, 1000원을 주시면 1000원으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누군가가 앞서가지 않으면 아무도 쫓아오지 못할 겁니다. 강동윤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청와든 정거장이야. 내 꿈은 고작 5년이 아니라 50년.
평생 동안 어느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모님과 이혼하시고 대통령이 되든지, 아니면 사모님과 함께 감옥에 가든지. 모든 서류는 준비해두겠습니다. 회장님과 저 오래 기다리진 않을 겁니다. 동희씨, 하라는? 핸드폰은? 아빠는 뭐래? 잘 될 거야, 다. 파홈이었던가? 우리가 만난 지 1년쯤 되는 날 당신이 선물해준 책 주인공 톨스토이. 인간에겐 몇 평의 땅이 필요한가? 그래, 그날 우리가 처음으로 여행을 갔었지? 맞아. 아빠한텐 친구 생일 간댔다 들켜서 새벽에 경호원들이 쫓아왔었네. 우리도 별짓 다 했다. 그날 우리 손잡고 한참 도망갔었잖아. 동윤 씨, 그날 내가 뭘 했는지 기억나? 이렇게 평생 내 손잡고 함께 달리자고. 겨울이었는데 바람도 차고 눈도 오고 그랬는데 참 좋았어. 이렇게 손잡고 달리는 거. 참 예뻤어, 당신 손. 나 추울까 봐 목도리도 옷도 벗어줬었지. 참 예쁘다, 당신 마음. 그 파전집도 생각난다. 우리 둘이 파전 먹는데 아줌마랑 아저씨랑 싸우면서 막 파전 집어던지고. 당신이 선물해준 책을 읽고 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왜 돌아와야 되지? 하루 동안 달렸다가 원점으로 돌아온 만큼 자기 땅이 된다는 말에 파홈은 달리고 또 달리고 다시 되돌아왔지만 결국 원점에서 숨을 거뒀지. 맞아. 당신은 그랬다. 그냥 계속 달리겠다고. 돌아오지 않겠다고. 그래. 당신은 그렇게 살았어. 도윤 씨. 나 안심시키려고 하지 마.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야? 내가 아빠한테 말할게. 핸드폰 동영상 공개 못하게 할 수 있어, 내가. 사흘이고 나흘이고 내가 아빠 앞에서 무릎 꿇을 거야. 그럼 아빠도... 걱정 마. 다 끝났어. 잘 됐어. 장은으로 나 대선 끝날 때까지 도와주시겠대. 동윤 씨 그 표정 가끔 사람 헷갈리게 해. 조건은? 특검, 청문회, 그리고 백홍석과 한호그룹이 연관된 발언만 무마해달라셔. 다행이다, 정말. 동윤 씨, 우리 평생 동안 이렇게 같이 달리자.
병원 특정했습니다. 원장한테 입원 사실도 확인했고요. 근데 왜 영장을 못 치게 합니까? 증거 부족? 부장님. 부장님! 황만장님. 네, 좀만 더 기다리십시오. 백홍석을 구해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기자. 이게 니네 집안의 힘이다. 대단하다, 너. 그리고 니네 집안. 특별병동. 난 들어갈 수 있어요. 나 혼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뭘 하면 되잖아? 백홍석 사람은 구해야 되잖아요. 심려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아이고, 산하 자식들이 쌈박질한 것 같고 미안키는 뭐가? 시작해봐요. 서동환 회장님은 오늘 밤 9시부로 유태진 의원 신당에 참여했던 국회의원 12명을 탈당시켜 대한국민당에 복귀시킬 겁니다. 앞으로 자금 지연은 없을 거고요. 장병호 대변인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강동윤 후보님은 유상증자 비밀회의로 공개로 벌어진 청문회와 특검의 여파를 최소화하고 회장님과 서영 사장의 소환을 막을 겁니다. 백홍석과 한우그룹의 연관서를 무마해 주실 거고요. 준비는 되셨습니까? 아이고, 저 증권에 이전무가 들어가기로 했다. 백홍석이를 만나고 다닌 거는 금마의 과잉 충성으로 얘기가 끝났다. 회사 돈 수십억 먹은 놈을 몇 달 놔두었더니 이런 데다 쓸모가 있네. 강동윤 후보님과 사모님의 합의 이혼서류입니다. 김영달 이나세요. 발효 날짜는 대선이 끝나는 다음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모님께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될 겁니다. 대선 기간 동안 선거운동과 후보님의 이미지 관리에 사모님이 도움이 될 거니까요. 사모님이 합의 이혼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서 강동윤 후보가 청구하는 이혼소송 청구서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사모님이 만난 모델, 배우, 가수 10여 명의 인적 상황과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귀책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혼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서류는 장병호 변호사가 공증을 거쳐서 보관되며 대선 다음 날 공개됩니다.
양측이 약속을 파기할 경우에 대비 PK 준 핸드폰은 제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동윤아, 청와대 네가 힘든 거 있으면 전화를 하든가 집으로 온나. 김영 난리 나세요. 강동윤 후보님.